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로또 1등을 언제나 기원하고 있는 백대표입니다. 오늘 영상은 현생이 바빠서 새벽 시장은 죽어도 못 오시겠다, 아니면 급하게 나대에 해산물이 필요하신 분들, 아니면 나는 완전 A급 해산물이 좋은데 소매점은 너무 비싸다 하시는 분들께 유량진의 지하 세계를 소개시켜드리는 영상입니다. 그럼 바로 출발합니다. 좋아요, 구독을 사랑입니다. 여기는 노량진 수산시장 지하 1층입니다. 여러분, 백대표는 갑각류를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소개시켜드릴 곳은 대진유통입니다. 전복, 랍스타, 문어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곳입니다. 자, 여기 보이는 것들은 700g짜리 랍스타들입니다. 딱 봐도 활성도도 좋고 애들 상태 아주 좋죠. 완전 A급들입니다. 쭉 보시면은 크기별로 이렇게 분류를 해놨습니다. 크기별로 키로당 단가도 틀립니다. 아, 난 이런 애들 보면 그냥 군침이 다셔. 잘 자란 녀석들부터 이렇게 큰 녀석들까지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이즈를 정확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왜 그럴 때 있잖아. 둘이서 랍스타 1kg짜리를 먹고 싶은데 경매장을 갔더니 내가 원하는 1kg 없어. 막 1.3kg, 1.5kg 막 이래. 그런데 여기는 정확하게 그람수별로 구분을 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애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키로수를 정확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경매장이 아닌 이런 매장들은 살 수유를 보장해준다는 거지. 책임 판매. 근데 내가 여기 있는 녀석들을 만져보고 눌러보고 지켜보고 해보니까 애들 상태 살수유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봐도 딱 A급 아닙니까? 700g짜리 거죠? 네. 이게 요거는 지금 소매 한 35,000원 정도 되시는데요. 일단 소매 기준으로 700g짜리가 키로에 35,000원이라고 합니다. 키로수가 많이 나가는 애들은 키로당 단가가 조금 더 비싸지겠죠. 제가 간 날이 지난 21일이었습니다 이날 경매 시세를 보면은 캐나다산 기준으로 낙찰 고가가 키로당 30,000원이었습니다 여기 있는 녀석들의 거의가 A급이니까요 키로당 35,000원 괜찮은 가격 같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전복도 판매를 하고 있어요. 어때 보이시나요? 전복들도 아주 상태가 좋아 보여요. 맛있겠다. 다음으로는 문어도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 왠지 이곳을 가면은 랍스터랑 전복이랑 문어랑 세 가지를 다 살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대진유통은 택배나 퀵도 가능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명함은 캡처해 놓으세요. 영업시간은 평일 기준으로 오후 3시까지 한다고 합니다. 일요일은 12시부터 3시까지. 그러니까 오후 3시 전까지만 가시면 구매할 수 있는 거예요. 귀찮으시면 택배 시키시고. 제가 다음으로 가본 곳은 영신 씨푸드입니다. 이곳은 해산물과 관련 있는 것은 다 파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산물 관련 없는 게 없는 만물상이죠. 이런 갖가지 야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게알, 참치까지 판매하는 곳입니다. 왜 요새 집에서 직접 회뜨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리고 생선 포만 떠가서 직접 썰어 드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그런 분들한테는 필수 코스입니다. 초생강, 락교는 기본이고요. 쯔유, 하다못해 사케까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리뷰했었던 안키모도 판매를 하고 있네요. 이거 맛있어. 여러분도 한번 드셔보세요. 맛있어. 여기서는 그리고 냉동 참치도 판매를 합니다. 가격을 보니까 참다롱은 홍마구로 1번 뱃살 키로에 8만원, 3번 뱃살은 키로에 7만원이네요. 그래서 제가 또 검색을 해봤죠. 대충 가격이 이렇더라고요. 인터넷보다 저렴하게 판매를 하네요. 그리고 친절하시게 참치 해동 방법도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런 거 사진 하나 찰칵찰칵. 그리고 다른 종류의 참치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나랑어도 있고요, 황새치도 있고요. 각 부위별로 많이 있으니까요, 참치 좋아하시는 분들은 달리세요. 아, 우리 회장님도 참치 엄청 좋아하는데. 회장님을 위해서 저도 달려보겠습니다. 재밌는 거는 진짜 여기는 안 파는 게 없어요. 냉동 닭가슴살, 닭다리살, 무뼈닭발, 모짜렐라 치즈, 습식 빵가루, 훈제 오리도 판매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잘 안 보이지만 냉동 아스파라거스도 있네요. 냉장 코너에는 신선한 야채들도 많이 있네요. 주로 해산물 요리에 많이 들어가는 야채들이 많아요. 여기는 냉동 코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유통되고 있는 모든 냉동 해산물의 종류가 다 있는 듯 합니다. 오, 신세계 눈 돌아갑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없는 참치 내장도 있고요, 해삼 내장인 와다도 판매를 하고 있네요. 어, 송이, 냉동 송이도 있네.
그럼 파지면 왜 집에서 회뜨고 접시에 담아놓으면 뭔가 2% 부족하잖아요. 그럴 때 요런 게 필요합니다. 데코 조화드립니다. 요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접시에다가 하나만 딱 얹어놔도 분위기가 틀려진다. 여러분들도 이런 거 한두 개 사가지고 회뜨실 때 한번 세팅해보세요. 퀄리티가 업됩니다. 성게알을 한참 찾고 있었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문의를 했더니 아 곰팡 왔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주 신선한 캐나다산 냉장 우니를 구매를 했습니다. 상태가 좀 좋은 애들은 저거 200g 한 팩이 22,000원이고요 모양이 별로 안 이쁜 파지 애들은 저거 한 팩에 15,000원이었습니다 근데 뭐 나는 가성비 좋아하잖아. 그래서 15,000원짜리 구매했습니다. 저도 간 김에 요 정도 장을 봤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강추드릴 수 있는 장소인 것 같습니다. 가격이 좋아. 가격이. 다음 코스는 지하 1층 B13 기둥에 있는 활어보관장 서울수산입니다. 들어가자마자 노르웨이산 랑구스틴이 보입니다. 살아있는 녀석 실물로 처음 보네요. 우리나라에서는 가시발 새우라고 합니다. 갑각류 좋아하는 백 대표는 이런 거 탐나. 아 먹고 싶어. 에이. 옆쪽으로 보는데 우럭 쪽에도 보이고 도다리도 보이고 해삼도 보입니다. 근데 해삼이 엄청 큽니다. 이렇게 큰 해삼은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저는 처음 봅니다. 화면상으로는 체감이 안 되시죠? 이 손은 이날 같이 동행한 구독자님 손입니다. 체감이 되시나요? 진짜 역대급으로 큰 해삼입니다. 해삼도 클수록 맛있고 비싸요. 네, 여기는 서울수산 안쪽입니다. 쭉 봤는데 활해산물들은 없는 게 없네요. 강담돔, 농어, 낙지, 문어, 참돔, 멍게, 가리비. 이것도 활어들을 A급만 취급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살짝 있겠죠? 가격은 매일 경매 시세에 따라 조금씩 틀려지고요. 새벽 도매시장보다는 조금 가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매점 기준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저렴함을 느끼실 수 있는 장소입니다. 정말 활어들 상태를 보면은 상처 하나 없이 깨끗합니다. 참돔 때깔 보세요. 아주 영롱하죠? 국내산 참돔도 때깔이 좋고요. 일본산 능성어도 아주 때깔이 좋습니다. 아유 능성어 빨리 먹어봐야 되는데 아직 능성어를 못 먹었어요 제가. 다음에 능성어 리뷰할 때는 이곳에서 구매하겠습니다. 옆쪽으로 보시면은 활 고등어가 있습니다.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흔치 않은 녀석들입니다. 가격도 저렴해요. 기다려라. 곧 먹어주겠다. 이것도 오후 3시까지 영업을 하신다고 합니다. 새벽 시간이 힘드신 분들은 이곳을 추천합니다. 시세는 매일매일 조금씩 변동되니까요. 미리 전화를 한 통 하시고 방문하신 것을 추천드립니다. 서울수산 전화번호도 캡처 한번 해주시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바쁘신 현대인을 위한 맞춤 영상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린 곳들은 다 오후까지 장사를 하시니까요. 느긋하게 한 번씩 다녀오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유익한 정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